팔레트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안녕하세요, 미소정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에스파가 클리오 모델이 된 거 아시죠? 그러면서 신상 팔레트 세 가지가 나왔거든요? 에스파도 요 제품으로 눈화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하나하나 발색을 해보면서 눈화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나온 팔레트는 뮤트, 웜톤, 쿨톤이 사용할 수 있게 톤별로 나왔고요. 컬러는 총 10가지에 브러쉬 포함해서 32,000원이에요. 그러면 발색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11호 아늑한 골목 산책은 뮤트톤이 사용하기 좋은 팔레트예요. 이거는 에스파 윈터님이 사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베이스 컬러부터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컬러까지 무펄 섀도우 조합이 굉장히 좋고요. 여기에 글리터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밀착력이 되게 좋고 애교살에 바르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팔레트입니다. 이걸로 눈화장을 해볼게요. 먼저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다음 이 컬러 쌍꺼풀 라인에 바를게요. 망각존까지. 눈 뒷부분이랑 앞부분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티슈에 브러쉬를 닦아준 다음에 가장 처음에 발랐던 이 컬러를 묻혀서 경계선을 풀어줄게요. 그리고 넓적한 브러쉬로 글리터를 바르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린 다음에 가장 어두운 컬러로 라인을 풀어줄게요. 같은 컬러로 삼각존까지 채울게요. 마스카라까지 해줬고요. 마무리로 이 끝에 있는 컬러로 눈 뒷부분이랑 앞부분에 음영만 살짝 잡아줄게요. 11호 컬러로 눈화장을 해보았는데 굉장히 예쁘죠? 차분하면서 진짜 고급진 눈매를 연출해주는 아이 팔레트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 12호 서울숲 가을바람은 웜톤이 사용하기 좋은 팔레트예요. 그래서 닝닝이랑 지젤이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붉은 코랄 계열부터 이제 옐로우빛 브라운 계열이 있어가지고 데일리로 사용 가능하면서도 화려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팔레트예요. 무펄 섀도우에 심어펄 그리고 엄청 화려한 글리터 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팔목 발색 봐보고 눈화장을 해볼게요. 이 컬러로 베이스를 발라줄게요. 그 다음 쌍꺼풀에 포인트를 줄 컬러는 요거. 조금 더 좁은 쌍꺼풀 영역에 발라줄게요. 이 컬러로 음영을 주겠습니다. 다시 이 컬러를 묻혀서 경계선을 풀어줄게요. 애교살에 이거 바를게요. 이건 엄청 심어펄이어서 데일리로 애교살 포인트 주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 이 컬러를 묻혀서 삼각존에만 조금 더 밝혀줄게요. 뒤트임이 확 됐죠? 그리고 쌍꺼풀 뒷부분에도 조금만 발라줄게요. 이제 대망의 글리터를 발라보겠습니다. 애교살에도 톡톡톡 얹어줄게요. 너무 예쁘다. 그쵸? 상콤상콤해. 아까 사용했던 제품이랑 똑같이 아이라인이랑 마스카라 후딱 해줄게요.
네, 12호 컬러로 웜톤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어떤가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글리터만 빼면 완전 데일리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글리터 하나 얹었을 뿐인데 엄청 화려하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요건 아까 11호, 요건 12호. 마지막 13호 저녁 노을 피크닉은 딱 봐도 쿨톤 팔레트죠. 이거는 카리나님이 사용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모브빛 컬러와 이제 화려한 글리터 조합으로 좀 감성적인 매트 메이크업부터 화려한 글리터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팔레트인데요. 이거는 진짜 쿨톤이신 분들이 너무 활용하기 좋은 팔레트 조합이에요. 이것도 한번 발색 보고 눈화장 해볼게요. 이 컬러로 베이스 바를게요. 이제 이 컬러로 조금 더 좁은 영역에 바를게요. 눈 뒷부분에 음영을 주겠습니다. 블렌딩 브러쉬로 좀 경계선을 풀어줄게요. 요거 애교살에 바를게요.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도. 마지막으로 요 글리터. 이번에는 꼬리를 살짝 위로 올려서 그릴게요. 이걸로 라인을 좀 풀을게요. 마지막 컬러를 브러쉬 동그란데 묻힌 다음에 눈 끝부분에만 음영을 한 번 더 잡아줄게요. 13호 컬러로 눈화장을 완성을 했어요.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쿨톤이신 분들이 사용하면 진짜 만족도가 100%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클리오 아이 팔레트 신상 3가지를 발색을 해보고 눈화장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번에 사용을 해보니까 전 버전보다는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진 것 같아요. 가루날림도 확실히 좋아졌고 밀착력이 굉장히 좋으면서 색 구성이 버릴 게 없어서 이번 팔레트는 구매하셔도 후회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내장 브러쉬도 퀄리티가 괜찮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톤별로 딱 선택을 하기도 굉장히 좋지만 특히 11호 컬러는 웜톤 쿨톤 상관없이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팔레트인 것 같아요. 저는 웜톤이어서 11호, 12호를 잘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